경매는요, 시세보다 싸게 좋은 집을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경매 공부 망설이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싸게 사고 싶긴 한데 경매 공부는 어렵고 할 시간이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만 원짜리 옷 같은 걸 사면서도 인터넷 서핑을 몇 시간째 자연스럽게 해요.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아울렛까지 찾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수천, 수억이 드는 집을 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인근 부동산 두세 곳 정도 가봅니다. 집주인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부동산 말만 듣고 정가를 주고 삽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는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매매라는 쉽지만 비싼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내집 마련을 위한 경매 공부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기본 이론은 4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아파트 경매 권리 분석을 혼자 할수 있어요. 같은 물건을 남들보다 싸게 사는 능력을 딱 4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권리 분석만으로 수천만 원 싸게 내집 마련한 최근 사례를 볼게요. 경기도 의왕에 33평 아파트가 나왔어요. 시세가 6억 3천만 원인데 5억 5,65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무려 7,300만 원 저렴하게 낙찰되었어요. 이분은 25평형대 가격으로 33평형을 샀습니다. 서울 강서구 초역세권 대단지 25평형입니다. 시세가 9억 6천만 원인데 8억 7,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8,400만 원 저렴하게 받았어요. 다음 서울 양천구의 21평형 아파트로 시세 5억 2천이에요. 그런데 약 4억 4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시세 대비 8,500이나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세건 모두 기본 권리 분석을 배웠다면 딱 5분 정도면 끝나는 아주 쉬운 물건이었어요. 이외에도 시세 대비 수천만 원, 수억 원 싸게 낙찰받은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딱한 건으로도 연봉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경매의 장점이에요. 아직도 경매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고민만 하시면서 이 절호의 기회를 다 놓치실 건가요? 지금도 누군가는 경매 지식을 배워서 같은 아파트를 이렇게 수천만 원 싸게 할인가로 사고 있죠. 반면 누군가는 같은 아파트를 그냥 부르는 대로 정가에 사고 있어요. 경매 공부에 4시간만 투자해도 1년 연봉 아낄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많은 시기예요. 앞으로는 제값 주고 사지 마세요. 내집 마련 단한 번만 잘하셔도 억 단위 이상의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자, 2월 6일 오후 8시 30분에 딱 4시간만 투자해서 1억 버는 비밀을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무려 1,461분이 수강하고 평점 5점 만점인데요. 경매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보실 수 있어요. 무료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아깝지 않게 압축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수천만 원 저렴하게 내집 마련 혹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